다음은 수축 확장 노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Convergent Divergent Nozzle 혹은 Converging Diverging Nozzle이라고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노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어떤 유체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보통 노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즐 보면은 이제 진류량이 일정할 때 진류량은 rho AV이기 때문에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단면적을 줄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노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초음속일 경우에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속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단면적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아음속일 때는 속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점점 단면적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속력이 점점 이렇게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초음속일 경우에는 속력을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점점 더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수축됐다가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수축 확장 노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음속으로 되는 게 이제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건 초음속 노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하 1이 되는 부분, 음속이 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노즐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면적이 가장 작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초음속 노즐은요, 로켓의 이제 배기 노즐 아니면은 가스터빈 엔진의 배기 노즐에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캐릭터리스틱 라인을 뭐 그리면서 이런 충격파들을 계산을 하면서 노즐을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